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187회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간단하게 2012년부터 차트를 펼쳐놨는데요. 미국이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최장기간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20개월 10년 동안 우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 등을 쓰면서 미국이 경기 부양에 성공했어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딱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정책을 하지 않고 양적 완화 정책을 쓸 때는 금리를 인하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분을 사들여주고 국채 부분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도 사들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자금들이 좀 돌면 기업들은 그 싼 자금으로 설비 투자라든지 또 고용을 확대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고용이 확대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가정으로 가계로 분배가 되고, 그러면 그 소득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초반엔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구 전략을 써서 양적 축소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풀었다가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FED에서 금리 인상을 막 해버리니까 급격하게 지금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게 2018년 말입니다. 말. 그죠? 4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경기가 너무 화랑이다 싶어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주가가 너무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FOMC에서 FED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더 이상 급하게 무조건적으로 인상하지는 않겠다 하면서 2.25%로 동결하고 나니까 그 소식 때문에 금리 동결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죠? 어떻게 됐다? 금리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올 것 같고 경기 부양하고 싶은 정도의 목표치 왔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인상을 해버리면 주가는 빠져요.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쫙 빠지고요. 안되겠다, 금리 인상 멈추겠다 소식만 나와도 주가에는 좋은 영향 때문에 호재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무역전쟁,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방송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 자, 무역 관세를 빌미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패권을 중국에게 더 이상 확장시키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로 중국을 막 압박하고 5G 최대 네트워크 공급 업체인 통신사 업체인 화웨이를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 회사, 그죠? DJI, 거기에다가 CCTV 회사 하이크비전까지도 억제 오면서 너희들 빨리 이거 관세 더 매기기 전에 무역협정 빨리 잘 타결하자, 더 이상 미국이 무역적자 보기 싫으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자꾸 하는 부분들 못하게 해라 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멕시코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하니 국경 장벽 문제거든요. 이민자들 자꾸 못 넘어오게 해라 그러면서 관세로 카드를 내세우면서 굴복시켰습니다. 멕시코 손들었거든요. 자, 오늘 뉴스에 보면 프랑스에다가 와인으로 공격을 또 이제 관세 공격하겠다 하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노이에서
회담이 북미 간 회담이 결렬되고요. 이제 제3차 회담을 기획하고 있는 정도. 2019년 6월 말 G20이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미중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지금 화두고요.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고 그 인근에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 방문했을 때 북한과의 관계 비핵화 문제라든지 정전협정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대한민국에는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 그렇는데 여러 가지 관세 전쟁 때문에 주가가 또 흔들흔들하니까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 인하도 가능한 그런 고려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거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가 한 80% 90% 정도의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낙폭이 있다가 금리 인하할지도 모른다라는 아직 인하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FOMC 회의에서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발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방송해 봤는데요. 자, 복습하도록 하죠. 어떻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만 이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관 투자자라든지 특히 외국인 자본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조, 몇천조를 투자하기 때문에 1%라는 개념, 0.5%라는 개념이 엄청나요. 간단하게만 짚죠. 100조 같으면 1%면 어떻게 됩니까? 경, 이야기해 봐봐. 100조의 1%는 얼마? 대답을 안 하고 있네. 옆에 있는데요. 1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1%, 100조의 1%는 1조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금리의 변화에도 시장이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지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큰 자금들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금리하고 아주 밀접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가 인상되면 안전자산인 예금이라든지 국채라든지 금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죠? 위험한데 꽂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전한 곳에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도 국채나 이런 쪽 안전한 데로 가도 이자를 높게 주기 때문에 주가에는 안 좋고요. 그와 반대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그 이자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그게 꼽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와 주가의 관계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2019년 5월에는 셀인 메이, 5월에는 팔아라 라는 격언도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 지나고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을 짚고 난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6월달입니다. 내일은 공교롭게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감 내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잘 대처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방송 좋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닥터K라고 방송 괜찮더라 생각되시면 유튜브에 닥터K만 치시면 되니까요. 자, 주위에 SNS도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눈 딱! I'm 닥터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